사이트가 엄청 좋습니다. 엄청 여기 미쳤습니다. 사람들도 되게 조용하고, 예, 지금 사이트 63번인데, 대박입니다. 바로 앞에 강 있고, 예, 일단 계속해서 늦었으니까 오늘 나무도 없고 해서 한번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캠사이트 많습니다. 근데 정말 진짜 리뷰 말대로 엄청 멋있습니다. 여기서 사람들이 점프했던 것 같은데. 예, 지금 너무 어두워졌고, 그 다음에,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에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. 일 끝나고 바로 출발했는데, 도착이 늦어서 오피스나 뭐,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다 좀 닫았습니다. 좀 지금 화면이 좀 무서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예, 그러면 오늘은 자고, 일찍 자고,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다들 잘 주무시고 굿나이트. 그 해먹 캠핑을 해볼 것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잘 안 보이네요.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희 셋업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아침이 됐고, 네, 첫 번째 해먹 캠핑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밤에 일찍 자서 그런지 새벽 3시쯤에 깨서 지금까지 아침에 잠을 못 잤어요. 그래서 한 6시부터 한 9시까지 조금 자고, 네, 아무튼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근데 이게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살짝 신경이 쓰이고 좀 조금 무서운
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뭐 아침 되니까 괜찮고 그러면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겁이 나가지고 오른손에는 베어스프레이를 잡고 잤습니다. 완전 커피 한 잔 들어가. 와, 여기는 한번 진짜 와이프랑 같이 한번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. 에이. 오, 다람쥐. 에이. 아, 와이어. 어저께 제 해먹 뒤로 보시면 이렇거든요. 좀 여기 햇볕이 잘 안 들어오는데 해먹 뒤로 보시면 이런 굴짝이에요. 저기 하고 이제 슬슬 밥을 먹고 이제 짐 싸서 여기 주변을 바이크로 돌아보고,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. 바이크에 기름이 없는데 여기 오실 때 기름을 꽉꽉 채우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주유소가 많이 없어요. 지금 밥 먹기 전에 한번 저기 비치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. 바로 밑으로 가시면 저기 이제 카누 란칭하는 곳이 있습니다. 와. 와. 이렇게 카누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카누, 와, 여기서 카누 란칭하면 엄청나겠다.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. 아직 좀 먹었네. 쿨. 저기 카누 타시는 분들 있나? 카누 타시는 분들. 아, 싫고, 갈배지.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, 저쪽이 살짝 움푹 파였거든요. 한 번에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.
여기는 그 킬러니 아웃필러입니다. 여기서 지도 하나 샀습니다. 카누랑 이렇게 그리고 좀